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다이시아를 노주 월동을 시켜보려고요. 다이시아가 기존에 제가 판매하는 곳에서는 얘가 노주 월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추위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봄에도, 이른 봄에도 피지만요. 지금 다른 꽃들은 다 졌거든요. 대부분은 다 졌어요. 오늘 정말 추웠고요. 지금 오늘은 폭설이 온다는 날이에요. 그리고 첫눈도 이미 내렸고 서리도 여러 번 내려서 웬만한 꽃들은 다 졌는데 다이시아는 지금 너무 꽃을 활짝활짝 피면서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이시아를 노즈 월동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지역이고요. 게다가 제가 산에 붙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시아를 노주 월동을 제가 이제 처음 시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저희가 따뜻하게 하면 노주 월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아이가 겨울을 싫어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노주 월동을 시켜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당연히 월동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제 노주 월동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시아를 올해 이제 노주 월동을 시켜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해보고 있는 거는요. 잠복소를 이렇게 테두리를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대로 네 귀퉁이는 이렇게 지지대를 꽂아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집을 덮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이용해서 덮어줄 건데요. 그러면 이 잠복소가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운 날에도 이렇게 이쁜 꽃을 피우는 거는 다이시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잠복소를 저희는 두 겹으로 말아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워낙 추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잠복소로 올해 이렇게 살리게 되면 내년에는 이 아이들이 삽목이 진짜 잘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삽목이 잘 되고 이 아이들이 게다가 공중뿌리로 번식이 정말 잘 되는 아이니까요. 이 아이들이 하나만 월동이 제대로 돼도 내년에는 마음껏 이 아이들은 번식을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잠복소를 두 겹으로 해서 노지 월동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잠복소를 이용해서 두 번째 다이시아도 이렇게 가림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저희가 집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집을 깔아주셔도 되고요. 낙엽을 깔아주셔도 되고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잠복소로 바람막이를 해주면요 훨씬 따뜻하거든요. 제 낙엽으로도 이렇게 덮어주시면 훨씬 따뜻하겠죠. 오늘 얼음도 얼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추운 날이라 오늘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날씨가 춥고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요. 손이 정말 시렵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바깥이 얼음이 얼 정도로 지금 많이 추운 날씨라서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 안에 이 아이들을 화분에다 옮겨서 집안으로 옮기시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다이시아는 겨울을 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노지 월동으로 이 아이들을 보내야 돼요. 겨울 동안 공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요. 집안에 이 아이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집을 이용해서 보온을 해주고 있습니다.
30cm에 총 길이는 20m 되는 잠복서를 제가 인터넷으로 1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 잠복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람막이를 만들어 주었고요. 바람막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집과 또는 낙엽으로 이렇게 채워 주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